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눈 뜨자마자 사무실에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텐션이 도저히 올라올 생각을 안 하지만 오늘도 그래도 재밌는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랜만에 보시죠. 이거 마루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사무라이라는 미니카고요. 오늘 만들어 볼 미니카가 바로 지금은 에어건 비비탄 총으로 유명한 마루이 회사에서 나온 미니카이기 때문입니다. 얘도 마루이고 오늘 만들어 볼 미니카도 빠밤 마루이에서 나온 에얼리언 미드4라는 미니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거 사무라이 리뷰했을 때이 마루이에서 나온 미니카 시리즈가 사무라이랑 그리고 쇼군 그리고 뭐였지? 닌자 맞나? 아무튼 네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에얼리언 미드 4라는 미니카 만들어 볼 거고요. 마루이는 이제 비비탄 총, 공기총은 아니고 비비탄 총, 에어건 공기총 맞네. 아무튼 그걸로 지금 유명한 회사고요. 여기 보시면은 마루이 적혀져 있죠? 마루이 적혀져 있고 여기는 또 히로보라는 회사가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히로보라는 회사는 RC 헬리콥터로 유명한 회사고 마루이는 지금 에어건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거 박스 아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테일이 엄청나죠? 스파이크 타이어에다가 여기 서스펜션 시스템 그런 것까지 있고 되게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RC입니다. RC 미니카 박스에 그려진 박스 아트는 RC카. 제가 그냥 정확한 건 아닌데 추측하건데 먼저 히로보라는 회사에서 RC가 나오고 마루이에서 미니카로 만든 것 같아요. 요 모델 그대로 마치 타미야 미니카 게임을 반다이에서 만든 것처럼 히로보의 RC카를 마루이에서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대충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회사 미니카, 마루이 회사 미니카 같은 경우에는 섬세한 에어건을 다루는 회사답게 되게 섬세한 그 작동 방식으로 해가지고 2륜에서 4륜으로 바뀌어지고 4륜에서 또 2륜으로 바꿔지는 그런 기능도 있었거든요. 오늘 또 한번 만들어보면서 그 기능 잘 작동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것도 나온 지 뭐 한 2, 30년은 됐을 건데 되게 퀄리티가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스 오픈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RC냐면 보세요. 롤러가 없잖아. 미니카는 롤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박스 오픈 해보도록 할게요. 에일리언 박스 오픈. 네, 이렇게 박스 오픈했고요. 역시나 이렇게 깔끔한 포장, 저번에 사무라이 만들 때도 그랬는데 포장까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신경 쓴 포장 방법이고요. 셰시가 엄청 깁니다. 일단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미니카 셰시보다 더 길고 여기 모터도 슈퍼 대시 모터라고 아주 빠를 것 같은 모터가 들어있고 타이어는 스펀지 타이어, 그리고 여기 휠 사이즈는 소경의 사이즈 같습니다. 소경 사이즈에 아 이거 까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포장을 해놓으니까 뜯기가 어렵네. 자, 일단 타이어는 말랑말랑이 아니고 거의 그냥 이건 그냥 스펀지입니다. 스펀지 검정색 타이어가 들어있고요. 휠 사이즈는 소경인데 옆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넓죠? 엄청나게 넓고 앞은 얇고 그런 휠이 들어있습니다. 휠이 들어있고 요거는 이제 범퍼에 고정하는 롤러 넣는, 지금 그냥 플레이트라고 할게요. 롤러 넣는 플레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건 뭐야? 이게 아마 베어링 같이 생겼는데 베어링 같이 생겼는데 한 개 떨어졌는데? 요게 이제 롤러일 겁니다. 롤러. 이거 왜 떨어져 있냐? 구멍이 왜 났냐? 자, 이 롤러가 이렇게 있고 떨어진 걸 좀 찾을게요. 자, 모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엄청 빠를 것 같은, 지금 모터로 치면 울트라 대시랑 색깔이 똑같아요. 그래서 왠지 빠를 것 같아. 슈퍼 대시 모터. 그리고 셰시는 엄청 길고 사이드 쪽에 날개 같은 건 없습니다. 길고 긴 셰시가 이렇게 들었고, 그리고 기어도 초록색으로 된 기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카울은 이렇게 있는데요. 에얼리언 밖에 외계인이 타고 있는데 박스 아트랑 조금 다릅니다. 창문이 없네. 자, 일단 이렇게 머리가 되게 있다가 없는 것 같아요. 목이 짧은 외계인인가. 아무튼 이 에얼리언의 은색 카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퀄리티는 역시 괜찮아요. 지금 반짝반짝하고 지금 사출 상태 괜찮죠? 예쁘겠다. 자, 카울 있고 A파츠랑 있는 것 같은데 카울 뚜껑이 있네요. 카울 뚜껑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오, 이거 뚜껑이 있으면 보통 여기 안에는 신경 안 쓸 건데 이 속까지 다 신경을 써놨네요. 그래도 자, 완전한 외계인 우주선처럼 자, 이런 식의 카울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이거 그때 제가 몰라가지고 물어봤는데 우리 또 일본어 능력자분들이 가르쳐 주셨죠. 제가 이게 뭐 하는 제품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도라이버라는 뜻이라고. 도라이버. 아무튼 그거 드라이버라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오늘 조립을 한번 해볼까? 이런 드라이버가 있고 녹이 좀 슬었어요. 워낙 오래된 제품이니까 녹은 뭐 괜찮고 스티커가 있는데 상당히 간단합니다. 상당히 간단한 에얼리언의 스티커. 자, 히로보 리미티드, 히로보 한정판. 그럼 이거 마루이에서 히로보 한정판으로 요 미니카로 만든 거 맞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스티커 있고 여러 가지 기어가 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터미널, 이거 나사류.
이거 흰색 보세요. 나사. 나사 하얘진 거 보세요, 이거. 나사가 왜 하얘졌냐? 녹 쓸다가 하얘진 건가? 나사는 딴 걸로 할까? 일단 나사 있고, 요것도 이제 카울에 들어가는, 카울이랑 색깔이 똑같으니까 카울에 들어가는 제품이겠죠? 그리고 A 파츠가 있는데, 어? 머리가 왜 또 있어? 머리가 왜 또 있지? 여기 머리에 구멍 꽂는 데가 없는데 머리가 또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설명서 보면 뭐 나오겠지? A 파츠도 있고, 이제 다 봤죠? 그리고 설명서. 설명서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타미야 조립 방식이랑 완전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설명서를 잘 보면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품 분리하고 조립 렛츠 고. 1, 2, 3, 4, 5, 6, 7. 죄송합니다. 자, 지금 부품 분리는 다 끝났는데 이런 거는 이제 기어 쪽에 검사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쪽은 본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계속 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프로펠러 샤프트가 깨져 있네요.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기어가 고정이 안 됐나 봐요. 프로펠러 샤프트를 바꿔줘야 될 것 같아. 네, 2륜, 4륜 바뀌는 시스템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4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은 앞에까지 뒷바퀴를 돌려도 다 돌아가죠. 그런데 여기 뒤에 여기 4륜 요 스위치를 요거를 2륜으로 바꾸면은 기어가 이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뒷바퀴만 돌리면 뒷바퀴만 돌아가게. 그리고 여기서 다시 4륜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4륜. 오케이, 조립 계속 할게요. 자, 이제 기어도 고속기어, 저속기어로 바꿔지는데 그 시스템은 이제 여기 있는 요 스위치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했을 때는 요쪽 바깥쪽 기어가 이 기어랑 맞물려서 돌아가고 요쪽으로 당기면 여기 안쪽에 있는 기어가 또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또 기어도 고속기어, 저속기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엄청 쓴 그런 구동 방식이에요. 타미야의 구동 방식이랑은 전혀 다르진 않고 어쨌든 모터로 돌아가는 거니까. 조립 계속 할게요.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마루이에서 나온 에얼리언 미드4라는 미니카의 CC를 이렇게 완성했고요. 조립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이게 그 사출이 오래돼서 그런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막 갈아내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조립을 완성했고요. 일단 조립 됐으니까 이거 한번 굴러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건전지 놓고 실험 한번 해볼게요. 빡빡하네. 자, 여기서 스위치를 아우, 잘 굴러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보니까 이쪽이 로우 스피드, 이쪽 오른쪽이 하이 스피드, 그리고 앞쪽을 조절하면은 이륜, 이런 식으로 지금 조립은 잘 된 것 같아요. 주행도 잘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에얼리언 미드4의 카울 스티커, 이거 얼마 안 되는 스티커 빨리 완성하고 I wanna see the light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보니까 이 머리에 사용처는 없어요. 근데 보니까 전에 만들었던 사무라이 카울의 이 머리가 똑같더라고요. 요 머리랑 이게 아마 A파츠 금형을 마루이 거는 다 똑같이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찍어낼 때 그냥 같이 찍혀있는 걸로, 머리통 하나가 더. 그러면은 빨리 스티커 붙이고 오도록 할게요. 3, 2, 1. 빠밤. I wanna see the light.
네, 이렇게 마루 위에서 나온 에일리언 미드4라는 미니카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RC카랑 비슷하게 만든다고 여기 부분 도색까지 다 했는데 별로 예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자 여기 보시면은 RC카의 요 부분 있잖아요. 앞에 요 부분, 창문에 있는 요 은색 부분. 근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되게 던져놨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 그냥 이렇게 실버로 도색을 하래요. 그리고 1번 BBS라는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그 붙였다가 망해가지고 그냥 BBS 스티커 버려버리고 그냥 크롬 실버로, 제가 이렇게 선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어가지고 크롬 실버로 도색을 했는데, 이 선이라도 조금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었으면 칠하기 편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칠해라고 해가지고 그냥 칠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완성했고요. 여러가지 신기한 시스템들, 20, 30년 전에 나온 신기한 뭐 2륜도 되고 4륜도 되고 고속기어도 되고 저속기어도 되고 이런 시스템에 비해서 이 외형에는 조금 신경을 안 쓴 게 아닌가. 스티커는 아무도 안 맞고 되게 스티커는 조금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여기도 제가 부분 도색했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예쁘고 비슷하게 만들어 본다고 만들어 봤는데 스티커들 색깔 지금 튀는 거 보이시죠? 엉망진창입니다. 외형은 좀 실망스러웠지만 여러 가지 신기한 기능이 있는 마루이 미니카, 그리고 또 신기한 거 보면은 이 롤러 앞롤러 각도가 나는 절대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이상하게 꺾여 있는 롤러의 각도,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신박한 조립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영상으로 옛날 추억 꺼내신 우리 아저씨들 많았으면 좋겠고, 에일리언 미드4라는 미니카 주행 영상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투스타였습니다. 갑니다. 빠이빠이. 손 씻고 손 소독제 잘하고 잘 자고 빠이빠이. 자, 마루이 미니카 속도는 과연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륜입니다. 4륜.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잘 가요 지금. 자, 이번에 2륜으로 해볼게요. 2륜으로. 자, 2륜 고속 고! 이게 더 느린데요. 그러면 2륜은 힘이 센 저속으로. 2륜보다는 4륜이 빠른 것 같습니다.